악소리와 소년들. 이야, 이 집 주인은 우리를 그냥 재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맛있는 밥상까지 차려줘서 감동받았어. 난 나물도 맛있었지만 계란말이가 더 맛있었어. 맞아, 나도 계란말이가 최고였어. 서방님, 아까 닭장을 보니까 닭들이 여러 마리 있더라고요. 그러니 계란말이가 넉넉하게 나왔죠. 아까 저녁도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닭들에게 정성스럽게 모이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달기 낳은 달걀을 요리해서 주는 걸 보니 이 집 주인 마음씨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뿐 아니에요. 노모의 다리도 정성껏 주물러 주더라고요. 나도 봤어. 효성도 지극한 아저씨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일을 얻잖아. 무슨 일이지? 어머, 주인 아저씨 목소리예요. 무슨 사달이 난 것 같아. 아이고, 청개가 없어졌어. 이런 낭패가 있나. 이보게, 밤중에 무슨 일인가? 아이고, 나리, 일을 어쩝니까요? 제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청개가 없어졌습니다요. 청개요? 청개는 파란 알을 낳는 달깁니다요. 파란 알을 낳아요? 그 알을 청난이라고 하는데 청난은 약이 되는 알이지요. 약이 된다고? 청개는 명나라의 닭과 교배한 귀한 암탉이라 청개가 낳은 청난은 약기운이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야, 그래요? 저녁 때 파란 털을 한 닭을 봤었는데 그 닭이 청개였어요? 그렇다네. 그런데 왜 그 청개를 키웠는가? 저에겐 70이 넘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도 노모를 봤네. 어딘가 아파 보이시더군.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약을 지어드리려고 해도 가난한 농부인 저에게 그럴 돈이 없어서 괴로웠었죠.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청나는 혈관을 맑게 하고 좋은 기름이 있어 그걸 먹으면 약 효과가 아주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요. 혈관을 맑게 하다니, 그런 달걀은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니 닭장수가 청개를 명나라에서 갖고 와 십리 밖에 있는 장터에서 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지요. 명나라에서 갖고 와요? 예, 그래서 어렵게 장만한 돈으로 가서 청개를 샀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그 청개가 낳은 알을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기름을 내기도 하고 계란말이도 해서 어머니께 드렸더니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서서히 몸이 좋아지지 뭡니까? 이야. 이제 한 달만 더 청난을 드시게 하면 어머니의 몸이 완쾌될 텐데 그만 이렇게 청개가 없어졌으니. 아휴, 그런 사연이었구먼. 어머니,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여보, 청개가 없어졌다고요? 그렇소. 이를 어쩌지? 기운 내게. 모든 사건 현장에는 물증이 남아있는 법이네. 조사를 해보면 닭이 없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걸세. 나으리가 그런 걸 어찌 알 수 있는지요? 과거에 한양의 관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 해결하시죠. 걸어놓은 문이 혼자 열릴 순 없잖은가? 당연하지요. 그럼 바람에도 열리지 않을 문이 열렸고 청개가 사라졌으니 이건 분명 누군가 들어와서 닭을 가져갔다는 것이네. 그럼 네. 닭살이를 했다는 겁니까? 맞네. 아이고,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지금 그렇게 단식만 할 때가 아니네. 어서 청개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없어져 버린 닭을 어찌 찾습니까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내가 글을 쓰겠네. 어떤 글을 쓰시려고요? 청난에 얽힌 사연을 써서 여러 곳에 붙여놓으면 아무리 닭도둑이라지만 양심이 있으면 청개를 돌려주지 않겠나? 정말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래야 할 텐데요. 이렇게 붙여놓았으니 닭소리를 한자가 보고 양심에 꺼리면 돌려주겠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 가서 붙이자. 예, 나리.
나흘이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청계가 오지 않는데요. 첫 번째 작전은 실패야. 아이고, 이제 어머니의 병은 어떻게 낫게 해드리나.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가자꾸나. 두 번째 작전이요? 닭장에 다시 가서 물증을 찾아보자. 이보게, 자네와 아내만 이 닭장을 드나들지? 네, 저희들만 드나들어요. 이 집신 자국은 자네와 아내의 집신보다 작아 보이지 않는가? 어? 정말 작네요. 이제 답은 내려졌네. 아이들이 닭을 서리한 거야. 이 집신 크기로 보니 10살 정도 된 아이들로 보이는구먼. 맞아요, 아이들 집신이네요. 발자국을 보아하니 3명 정도가 들어왔던 것 같네. 아이고, 몇 명인지까지 아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저희 나리께서 한때 고향에서 닭소리를 해봐서 잘 아는 거예요. 나으리가 닭소리를 했다고요? 말은 맞는 말이죠. 소래골에서 닭소리하면 나으리가 아니었습니까요? 그건 내가 어렸을 때 얘기지. 지금도 그러느냐. 그리고 그 소리한 닭을 너희들도 같이 먹었잖아. 알았습니다요. 나으리, 어서 발자국을 따라가 보시죠. 그러자꾸나. 아니, 이 집은 순식이라는 아이가 사는 집입니다요. 그럼 순식이가 서리를 했단 말인가요? 이럴 수가. 그렇다면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지. 저 집신의 크기를 보니 맞는 것 같구나. 순식이가 신던 집신 같습니다. 해져서 못 신게 되니까 새 집신을 신고 저건 구석에 던져놓은 것 같네요. 저 집신을 가져다가 마당에 있는 발자국에 대보면 알겠지. 만수야, 저 집신을 가져와라. 예, 나으리. 땅뺐습니다. 범인은 순식이야. 순식이 녀석이 범인이라니, 이런. 발자국이 뒷마당으로 이어져 있어요. 뒷마당으로 가보자. 네. 나으리, 이 두엄더미가 수상합니다. 증거가 더 있는지 찾아보자. 이건 닭털이잖아. 그 청계의 털이 이렇게 벌어지 않았나? 맞습니다요. 청계털이 확실합니다. 그래요? 나으리, 그런데 닭털이 왜 하나밖에 안 보일까요? 증거를 없애려고 모두 두엄더미에 묻었겠지. 그랬겠네요. 모든 사건 현장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마련. 두엄더미를 뒤적여보시게나. 예. 담요가 나왔다. 닭털도 있습니다. 범인은 순식이와 친구들이야. 아, 누이시오. 순식이 어머님. 아이고,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실은 어젯밤에 제가 키우던 청계를 서리당했습니다. 아유, 어머나, 노모의 병을 낫게 해드리려고 키우던 그 청계를요? 예, 그런데 서리를 한 범인의 집신 발자국을 따라와 보니 이렇게 두엄더미 속에서 청계 털과 뼈가 나왔지 뭡니까? 어머나, 정말이네. 아유, 이놈의 자식,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순식이 집에 있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유,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직 아이들이니 닭서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지들도 오죽이나 군것질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닭서리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유, 제가 죄인입니다. 헌데 하필이면 서리한 닭이 청계라서 어머님의 병을 고치려고 키우던 닭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유, 어떻게 알지.
애들이 서리를 하다가 생긴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니. 만수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꺼내봐라. 청계를 사주자는 거지요? 알 수 없잖느냐. 그냥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나으리, 단양밖엔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 그게 전부야? 한양에서 여비가 오려면 보름이 지나야 해요. 단양으로는 청계를 살 수 없는데. 나으리, 순식이 친구 남수와 동만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요. 그렇다면 닭소리를 한 소년이 그 세 명이라는 거군. 벽에 붙인 글을 읽고 겁이 나서 집에 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